네, 지스타까지 이어지는 철권 대잔치입니다. 철권 BJ 멸망전 1일차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선 경기에서는 제너럴팀이 철권 무릎팀을 상대로 일방적인 좀 경기 내용을 보여주면서 네. 네, 앞서가는 데 성공을 했어요. 아무래도 좀 제너럴 선수가 오늘 아까 정말 다 부셔버리겠다고 한 그 각오가 네. 완벽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특히나 그런 면에서 초반부터 스토리라인이 참 좋았어요. 점점 가면서는 이제 시작 때는 이미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하단이나 이런 중단들을 한 번씩 페이크를 걸거나 낚시를 걸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아 이렇게 좀 방관하면서 상대를 커트하고 낚아주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점점 정면 승부로 가면서 네. 이제 그 흐름이 조금씩 바뀌어갔거든요. 네.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게다가 나머지 선수들이 정보가 없는 채로 끝났다는 것 자체가 아주 그 뒤에도 네, 제너럴 팀에게는 만족스러운 네. 그런 오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반된 입장에 있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경기를 펼쳐야 되는 이제 팀 철권 무릎 그리고 그 상대로 펼치게 되는 이제 에마제 팀인데요. 자 그러면 먼저 다시 한번 네. 예, 철권 무릎 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내용을 아무래도 저희가 좀 섞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릎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타리나 상대로 진을 꺼내서 좋은 모습을 처음 보여주나 싶었지만 좀 콤보 미스가 아쉽게도 느껴지는 게 있었고 다른 선수들도 전반적으로 본인의 뭔가를 보여주지는 못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제너럴 선수를 이게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지만 무릎 선수가 그 콤보 다 넣었으면 딜량만으로도 라운드를 다 딸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콤보라는 건 데미지에도 의미가 있지만 후 상황에도 의미가 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만드는 거잖아요. 유리하게 그거를. 맞습니다. 네. 그런 게 모든 게 좀 무릎 선수 입장에서 꼬였던 게 아닌가 싶고 뭐 그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부분 반영을 해서 침착한 잡고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한 팀당 세 번의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경기 중에 지금 하나일 뿐이라서 뭐 이렇게 패배를 하긴 했어도 나머지 두 경기를 잘하면 무조건 부산 가는 거죠. 그럼요. 부산 가서 조식 먹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샤넬 선수 조식 먹고 싶어하고 있거든요. 경우의 수라는 게 그래서 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고 풀리그라서 네. 더욱더 재밌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상대하는 엠아제 팀입니다. 엠아제 그리고 빵쟁이 저스티스 체리베리 망고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도 이제 여기는 나름 순수혈통 팀이죠. 네, 모두가 다 이제 라인업이 철권 오늘 박동민 해설이 외래종과 순수혈통을 굉장히 확실히 좀 선을 긋고 계셔요. 그래도 그 좀 서류상으로 절차를 할 때 나눠두긴 해야 되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외국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을 처리하는 부서도 있고 네. 또 철권에서 했던 그 전통의 하라다 부서가 있게 말입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그럼 선수들에서는 좀 눈에 띄는 거 설명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에마제 선수 같은 경우에 늘 이제 방송에서 보여주는 그런 예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고수 선수들을 상대로 계속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킹으로 이렇게 즐겁게 하면서 눈을 즐겁게 하면서 실력까지 보여주는 킹을 찾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죠. 저희가 또 방송이잖아요. 방송 그럼요. 경기의 즐거움까지 책임을 지고 네. 빵쟁이 선수도 최근에 이제 뭐 방송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커리어들도 커리어고 이제 그런 것들 뭐 예전에는 뭐 아쿠마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일탈도 하긴 했었는데 네, 뭐 키스도 하고 녹티스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걸 저도 좀 들었는데 그만큼 하나에 집중을 못한다는 안 좋은 결말로 남을 수 있는데 오늘은 어떤 캐릭터를 고를지도 많이 네. 궁금해지는 부분이고요. 저스티스 선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뭐 UCC나 이런 걸 통해서 철권을 많이 철권이라기보다 그냥 폴이라는 그 자체를 알리는데 네. 집중을 하고 있죠. 한글화시키면 정의아제인데 네. 네. 아제아제 팀입니다. 에마제와 정의아제. 에마제 팀 자체가 그래서 그냥 웃겨요. 저스티스 선수도 극단적이거든요. 네. 죽을 때도 재밌고 죽일 때도 재밌어요. 아 어찌됐든 이제 재미를 보장하는 느낌. 그렇죠. 체리베리 망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진으로 네. 뭐 페링이나 이런 걸로 여태까지 해외에서도 아주 인지도가 높고 그래서 뭐 펄산 e스포츠 같은 해외 글로벌 구단에서도 이렇게 체리베리 망고 선수를 또 눈독을 들였었죠. 그렇죠. 노말진 유저로서의 어떤 입지를 확실히 다지고 있는 체리베리 망고 선수까지 만나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봉이 누가 나올 거냐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팀에서는 아이미션이 나왔었고 그걸 봤던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또 에마제 팀 입장에서 어떻게 꼬을지가 궁금한데 저희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경기를 펼치는 에마제 팀도 한번 전화 연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전화 연결을 한번 제가 준비되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제가 잠시 잊고 있었어요. 네네네. 뭘로 저장이 돼 있는지 제가 확인하죠. 바로 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에마제 검색해서 아마 한글로 네. M이지 않을까요? 네 뭐라고요? 아니 아 네 네. M 네 저희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네 농담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제가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아 네네네.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 아 제 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BJ 멸망전입니다. 네. 어, 얼마째 칭찬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 박동민 해설이. 왜냐하면 이제 어. 극딜을 넣을 거기 때문이죠. 네, 네. 네. 어, 사실 어제 제가 방송을 봤는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어제 미션을 수행하시느라 이제 화랑을 하셨던 걸 어. 봤거든요. 네. 네. 그래도 준비는 잘 하셨죠? 대 준비는 대 준비 별도로. 어, 준비는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아, 아. 이 완성을 시켜놨다. 역시 그런데... 킹이 레슬러다 보니까 이런 쇼맨십. 그 일단은 에마제님 같은 경우는 뭐 그 너무 재밌게 이겨도 재밌고 저도 재밌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머지 팀원들에 대해서도 좀 그 팀 대표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뭐 제 에마제 팀에서는 뭐 제가 거의 뭐 전력의 9할인데 저희 이제 조금 안 되는 팀원들을 소개하자면 뭐 다 알다시피 폴, 막강한 폴, 아. 기아제, 스피드 있고 딱 또 클라이 아버지 아닙니까? 빵쟁이. 그리고 진에 이제 진도 잘하는 우리 체배망. 그래서 빵빵하게 어, 무릎 팀을 한번 이겨 보려고 했는데 되게 약간 차질이 있었어요. 어, 어, 뭐 때문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생각은 무릎 팀이 1등하고 어. 2등은 우리 에마제 팀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그냥 여기서 침몰시키겠습니다. 무릎 팀. 아, 숨통을 끊는 역할을 하겠다. 예. 마무리 크리티컬 넣어버리겠습니다. 어, 그럼 어때 전 경기 보시면서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지셨나요? 예, 아주 높아졌습니다. 어, 보니까. 목소리가 확 올라가셔요. 진짜 자신감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즐거워요, 되게. 네. 예. 자, 그러면은 뭐 또 오늘 경기뿐 아니라 앞으로 이 BJ 멸망전 계속 지켜보실 시청자분들에게 어, 팀 대표로서 각오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철권이란 게임이 보는 맛이 아주 좋은 게임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철권을 모르시는 분들도 철권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사랑해 주실 수 있도록 재밌고 멋진 경기 저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에마진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네, 좀 네, 중요하죠. 대회를 나온 선수들도 즐겨야 되고 철권 즐기시는 분들도 즐기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권이 얼마나 재밌는지 많은 시청자분들 좀 아시면 좋지 않을까 저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선봉으로 누가 나오냐? 어. 오, 샤넬 대 빵쟁이의 대결이요. 자, 빵쟁이 선수가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클라를 들고 나오겠죠. 클라가 이번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시즌2에 오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좀 노려줄만 하지 않나. 네. 그리고 샤넬 선수는 여전히 저는 그냥 열린 픽이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열린 픽? 뭐가 그렇습니다. 될지는 모르겠다. 왜냐면 이제는 아까 알리사 한번 보여줬는데 이게 정찰병으로서의 그 힘을 보여주려면 그냥 알리사 골라서 이렇게 관망하면서 조금 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과연 그런 패턴을 할 건지 아니면 네, 다른 거 할 수도 있고요. 뭔가를 바꿔서 할 건지는 저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선봉 엔트리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빵쟁이님과 이제 그 샤넬님, 샤넬과 빵쟁이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어, 클라우디오를 그대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최근에는 뭐 녹티스, 폴, 기가스 같은 것도 좀 많이 했다 뭐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녹티스 같은 경우도 정말 최근에는 아주 핫한 친구기 때문에 네. 나와주면 깜짝이긴 깜짝입니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철권이 네. 뭐 일반적인 통념은 중단을 맞으면 대형 사고고 이런데 아까처럼 잘 뜨는 거보다는 하단 맞는 경우가 대회에서 빈번하거든요. 어... 하단 비율을 더 높여줄 수도 있는데 이미 그걸 경험한 철권 무릎팀이 이걸 또 녹티스 같은 거 걸고 나왔을 때 그게 감당이 되겠냐는 거죠. 어차피 하단이 좋기는 해요. 뭐 하단도 좋고 띄우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당히 좋기는 한데 녹티스가 결국은 또 유튜브 같은데 푸니쉬 이렇게 검색하면은 아주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녹티스가 찔릴 수도 있다는 거. 아, 뭐 그런 네. 부분은 그리고 이게 녹티스가 결국은 논제가 되고 있는 거는 초상위 랭크권에서는 그래도 모든 대처가 어느 정도 준비돼 있다는 됐는데. 느낌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상대할 때 또 어떻게 들고 나오냐 뭐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선봉이기 때문에 더 열려있다고도 봐요. 어떤 걸로 먼저 팀이 냄새를 네. 파악하느냐. 자, 과연 에마제 팀장이 클라우디오의 아버지라고까지 말했던 빵쟁이가 클라우디오를 쓸 거냐 아니면 녹티스일 거냐 전략적으로 어떤 카드가 될지도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와. 오, 완전히 예상을 깨고 자 이거 거기다가 기스가 나왔네요. 네.
아, 기스가 나왔다는 거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매치업이에요, 아예. 어느 정도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터뷰는 아버지라고 했는데 기스는 캐릭터 설정도 이미 훌쩍 네. 네, 아버지 그 자체죠, 사실 캐릭터. 형이 거기서 외나의 어떤 네. 시초였죠. 거기서 외나와 느낌이 어느 정도 네. 예측이 돼 있는 범위죠, 이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라운드 시작됩니다. 이건 결국 둘다 장풍계가 있어요. 그렇죠. 다크웨이브랑 뭐 있는데 다크웨이브랑 좀 사용 용도는 다른 게 기스는 붙어서도 괜찮은데 이게 결국 똑같거든요. 엘리자도 그냥 떨어져 있으면 할게 다크웨이브밖에 없어서 서로. 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더 붙는 거예요. 어느 네. 정도 화력을 줄수 있을 정도. 조금씩 그래도 네. 그렇죠. 갉아먹고. 먼저 스크류 내는 쪽은 네. 샤넬이죠. 샤넬이 아까 알리사로 무빙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대회에서 단단히 준비한 선수들한테 생각보다 안 먹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과감하게 저렇게 저공 다이브 할수 있는 엘리자로 지금 저렇게 백점프 뛰는 게 게이지가 지금 한 반이 쌓였죠? 저거 그렇죠. 하나 터트리면 패턴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자만의 독특한 시스템. 자, 레드 상태인 빵쟁이. 자, 백점프 계속 뛰는 자. 거 저거 느낌 주는 건데 이건 딜캐고요. 그냥 맞고. 한번 넣어본 거예요. 자. 어차피 앉아. 집중. 네. 아, 아. 근접에서 맞았죠? 네. 네. 어차피 약 다크웨이브는 뭐 딜캐가 안 되니까. 기스 상대로 결국 엘리자 뽑은 게 굉장히 좀 효과적이었다는 느낌이 드는 첫 번째 라운드이긴 했습니다. 자, 이거는 자, 일단 가이저. 네, 잘 때리고. 아, 이거. 아, 오히려 움직이다가 네. 틀렸어요. 마지막에 저거를 막아내고서 후에 캐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다이브 미스. 하단 넣고 이게 짤 다이브를 패턴으로 넣어주는 건데 저 다음에 어차피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6 사이의 유리함을 가져가기 때문에요. 네. 마이너스 1 리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그건 가정이라서. 그런 거에 걸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툭 남았는데 이건 아, 저는 예전에 테켄 스타즈컵에서도 빵쟁이 선수가 아쿠마 들고 나왔다가 네, 뻥쟁이가 됐거든요. 자, 아. 샤넬이 앞서 갑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클라우디오가 이번 시즌 오면서 뭐 하단 견제나 이런 게더 늘어나고 했으니까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자, 이건 스크류 넣어주고요. 전략적 선택했던 기스 아직까지 힘을 전혀 못 쓰고 샤넬 선수가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기가 하나 있었던 걸로 활용해서 콤보를 넣어줄 수는 있는데 이제 아, 이거는 네. 기상 안 하면 결국 맞는 선택이고 여기에서 기가 이제 조금 더 아직 남았거든요. 좀더 필요하네요. 네, 이제 한번더 건드리면 차는데 기를 가지고 뭘할수 있을 거냐? 아, 이제 여기에서 가자 스톱? 하는 거죠. 저 그런데 이런 거 맞으면 게이지도 차고 엘리자가. 엘리자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엘리자가 기가 없어서 네. 지금 엄청 당당하게 가고 있진 않아요. 자, 레이지 상태 한 방은 있어요. 샤넬도. 자, 이거 자. 그런데 이게 1타가 호밍기라서 따라가면서 횡을. 자, 그리고 자, 게이지. 아, 게이지 기가 막히게 차면서 리셋 당했어요. 이게 네. 일어나다가 오히려 앉아 약발 맞고 이제 같이 콤보 들어가면서 이게 리셋돼서 스크류가 또 들어가면서 네.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샤넬 선수가 이상적이라고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아, 인터뷰에서 사실은 에마제가 그 어떤 뭐 정식 호칭이란 느낌보다는 본인 팀원이니까 당연히 띄워주기 위해서 클라우디오의 아버지다라고 했어요. 근데 네. 사실 또 철권의 정통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빵쟁이가 클라우디오의 아버지냐 어디 아버지를 갖다 붙이냐 약간 이랬었는데 그러기엔 아직 어린 네. 분이죠. 캐릭터도 기스로 꺼냈고 심지어 게임 내용도 일방적으로 밀리다 보니까는 약간은 빵쟁이 선수가 좀 구기게 됐습니다. 자존심을. 이게 어쩔 수가 없다고 보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클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오면 클라도 약간 좀아 이건 뻔하지 않나 싶은 게 있어요. 결국 가드 압박을 유리하게 주면서 상황을 좋게 풀어가는 공참손 같은 게 상단이고 이런 거는 이런 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단을 극단적으로 넣는 날비를 넣을 수 있다. 그렇죠. 일단 건 공참손 무시하고 그냥 계속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라서 물론 결과론인데 네. 그런 거 우려가 돼서 아 클라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한번 날빌 걸수 있는 기스가 와서 괜찮다라고도 생각을 했던 건 같은데 네. 네, 이게 결국 역사에 if는 아, 없습니다. 그럼요. 네, 가정은 없는 거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그냥 여기서 또, 예, 네, 잘 꺼내서 샤넬 선수가 승기를 잡았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스는 사실 아까 언급해 주셨잖아요. 뭐 네. 녹티스도 하고 이런 네. 했는데 저는 차라리 녹티스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었던 게 녹티스는 요즘 핫하니까 네. 맞으면은 이제 핫한 친구들이 다 특징이 있어요. 한대 맞으면 약간 좀 발끈하거든요. 아, 그렇죠. 저거 사기 기술 막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내가 뭐 못한 거랑 별개로 그냥 맞으면 네. 짜증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욱함을 이게 건드려주면서 네. 무조건 뭐 스트레이트 훅 이런 게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살짝 뺨을 이렇게 톡톡 건드리면서 견제하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쁜 것처럼. 결국 이게 실시간으로 사람이 서로 간의 어떤 그 멘탈을 관리해서 집중력 관리하면서 해야 되는 대전격투 게임의 본질에 다가가려면은 네. 네.
인성도 완벽해야 돼. 그럼요. 게임을 잘하는 거는 상대를 빡치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게임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 인성적인 측면에서 빵쟁이 선수가 너무 겸허하게 들어갔어요. 아, 너무 좀 신사답게 했다. 아까 제가 그리고 그 대기 로비 살짝 넘어갈 때 녹티스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 방송을 이게 질소 포장까지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 느낌까지 들었는데 기스 보고서 저기 아저씨가 거기 약간 이런 느낌? 아, 좀 아쉬운 그런 픽이 됐다라는 건데 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또 저희도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했었겠죠. 하지만 확실히 샤넬 선수가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샤넬이 선봉으로 나와서 빵쟁이를 잡아냈습니다. 그러면은 네. 과연 이제 누가 나올 거냐? 저희가 또 이거 봐야겠죠? 분명히 이거는 이제부터는 저는 좀 당당하게 정해야제는 대장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정정당당하게 분권으로 승부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런데 좀 이런 상징적인 거에서 정해야제가 마지막에 나오면 네. 방송적으로도 재밌긴 해요. 아, 약간 그런 흐름까지 생각했을 때. 네, 그랬을 때 이번에 무릎 선수가 뭐 대장으로 나온다면 카즈야로 이제 망치 머리한 다음에 양잡으로 게임을 마무리해줬으면 하는 소망도 있고. 네. 아니면은 저스티스 선수 하면 또 뭡니까 이제 레이지아츠 콤보에서 한 방으로 끝내는 맛이 있는데 뭐 마지막 맵이 기스 맵이 나와가지고 한 번에 끝내버리. 수도 있는 네네. 네 그런 양쪽의 재미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네. 저는 그래서 좀 정해야제는 나름 시크릿 에펀 느낌이 있어요. 아, 폴이 그리고 원래부터 한 방씩 터지는 그런 맛도 있고 네. 어떤 면에서 지는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하드 캐리할 수 있는 하단이 없어요. 나락이 있긴 한데 좀 진의 나락과 데빌진이나 뭐 이런 친구들의 나락이 느낌이. 약간 느낌이 다른 게 진의 공통적인 학설이 있거든요. 진의 학설. 궁금하네요 이런 거. 진이 레이지가 되면 무조건 나락만 쓴다. 약간 이게 한 75% 정도 떨어지는 네. 이 사회의 통념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100이면 100 다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또 통계적 통념을 무시할 순 없다. 그럼요. 저희가 뭐 킹리적 가심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패턴이 뻔하다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견제해주면 좀 덜 무섭다는 거예요. 근한 방이 없으니까 하단에서. 네. 그러니까 벽에 몰렸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필드에서 쓸 때 이제 벽으로 캐리하기 좋은 그런 게 또 진이 나락인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도 뭐 느낌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봤을 때는 어쨌든 저스티스 선수는 대장으로 그래서 이제 MBC 선수가 저는 원래는 한 선봉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빵쟁이 선수도 클라를 했다면 좋은 선봉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좀 이거는 결국 작전을 짠 오더의 결과인데. 그렇죠. 팀 내에서 설정으로 빵쟁이 했겠죠. 선수가 네. 그냥 탐색만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다 꼬아버리려고 상대의 작전 오더 자체를 꼬아버리려고 그렇게 기스까지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승부수를 던진 거죠 결국. 저는 엄청나게 스마트하다고 생각해요 그 네. 하지만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는 흐름 자체는 샤넬에게 좀 넘어갔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로 에마제가 나왔어요. 결국 이제 좀 특성이 다르죠. 일반적인 운영보다는 잡기 심어두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네. 기본기와 잡기로 가는 건데 킹하면 잡기 이거는 철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그렇죠. 익숙하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철권 다 그냥 잡기 보고 풀 수 있지 않냐 이러는데 카운터 잡기 걸리거나 이런 눈을 현혹하는 패턴들 속에서 한 번씩 못 풀게 되고 그 걸린 게 연잡일 때 연속 잡기 때 그럴 때는 방. 결국 계속 찍기거든요. 네.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아니면 왼손 오른손 양손 세 개 중에 하나 찍어라 이런 그렇죠. 식이라서 또 중간에 풀기 불가까지 있어서 그런 상황이 나오면 일단 확실히 킹에게 넘어간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시마 도조 나왔는데 여기도 그냥 아주 클래식한 벽이 존재하는 맵마다 벽의 여부 뭐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샤넬 선수가 아까 1회전에서의 좀 대외적 반성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맛이 필요하거든요. 단판으로 네. 자신이 기회가 끝나는 대회는 확실하게 그냥 네. 샤이닝 잘 풀어줬죠. 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상단의 피기를 이용해서 네. 지금 아까부터 계속 호밍기 걸고 있다는 건 다크웨이브 한 번씩 원거리에서 나오면 횡으로 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딱 그 거리에 지금 저 나라차이가 다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거 데미지 이거 다음 패턴 봐야죠. 하다 마무리하면서 에마제가 뭔가 초반에 샤넬 선수가 밀어붙이는 감이 네. 있었지만 에마제가 카운터 적절히 날려주면서 그대로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갔습니다. 자이언트 풀고요. 네. 이게 아까 나라차기 헬리콥터로가 결국은 맞아야 보배인데 이거는 좋아요. 그렇죠. 지금 저 공 두 번 잘 넣고 기스맵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네. 벽광이 날 때가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웨너퍼 운영 정말 잘해요 MBC. 풀었고요. 자 잡기 계속 심어주는 거 이거 나중에 숙여라. 이러다가 나중에 한번 바꿔서 네 지금 세 번째예요. 네. 자
여기서는 잡기 왜 계속 연속으로 쓰냐 실패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다 이어지는 게 철권이란 게임이에요. 저건 큰 그림이에요. 네. 그런데 이러면은 그림 찢어질 수도 있고요 물론. 아 일단 물에 젖었어요. 네 물에 젖는데까지는 여기서부터 살살 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 저공 계속 들어가고 이거 구석이기 때문에 원래 앉아 약발해서 저게 안 들어가요. 자 구석이기 때문에 다이브가 계속 들어가요. 계속해서 왜 한번 자 그러죠. 자 아, 지금 철권 뭔가 하는 게임은 철권인데 진짜? 철권이 전원이 꺼져 있네. 자 아와 아, 잡기 한 번 더 잡기까지. 자 이것도 큰 그림 아직 네. 안 찢어졌어요. 찢어졌는데 붙일 순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직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네. 아직 물에 다 안 젖었어요. 잉크가 번지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잡기 내뻗었던 에마제. 아 근데 이건 완전히 뭐 다른 패턴을 섞기도 전에 차넬에게 계속 얻어맞기만 하는데 또 부서져요. 이거 축이 약간 틀려 있어서 네. 애매했습니다. 역으로 잡기 또 얼마 풀긴 했지만 또 맞죠? 다크웨이브 펌펙 이거 아 난으로 다크웨이브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샤넬 선수가 판단을 한 게 아까 1경기부터 2경기까지 지금 오면서 초반에 보여준 기세는 다크웨이브를 쓰다가 그러면 다크웨이브를 피하고 파고들고 싶으니까 횡을 치려고 하는 걸 헬리컬 프로로 네. 호밍기로 잡아주고 그렇게 되면 콤보가 들어가니까 그거를 일단 피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크웨이브를 쓰거나 아니면 그냥 직선 주행을 해버렸죠. 네, 횡을 그냥 포기한 에마젤 잘 노렸습니다. 네, 결국에는 보여줬던 패턴으로 큰 그림을 더 잘 그리고 그거를 확실하게 완성시킨 건 샤넬이었다. 저희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판 대회에서는 알리사보다 엘리자 같은 게 훨씬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 선봉으로서의 탐색전 느낌이라면 샤넬 선수는 이미 밥을 곱빼기로는 먹었어요. 아 너무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뽕을 뽑은 거죠. 그렇죠. 네. 가성비 각. 네네네네네. 가갑이다 그렇죠. 샤넬. 네. 엘마제를 대표하는 킹을 상대로 샤넬 선수가 엘리자로 멋진 경기를 보여주면서 두 명을 또 눕혔습니다. 이게 벌써 그렇게 되면 체력 게이지가 반이 깎인 거예요. 그렇죠. 만피와 반피 차이인 건데 네. 지금 여기에서 그럼 나오게 되는 이러면 좀 오더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러면 여기서 정해야 될 저스티스가 나올 수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원래는 안정적으로 뭐 이렇게 비벼가면서 가면 마지막에 이제 뭐 대항 무릎 병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진 같은 캐릭터는 사실 무릎 선수가 좀 이골이 날 정도로 이번에 상대를 글로벌 대회에서도 이제 태국의 북이라는 선수에게 진에게 좀 패배한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카지아로 약한 로우킥 같은 것도 더블 어프로 띄운다든지 이런 대처도 보여줬던 면들도 있고 채배망 선수가 직접 무릎을 상대하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왜냐 이제는 진에 대해서 한번 대회 나가서 무릎 선수가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는 안 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모든 선수가 나는 내가 북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수도 있긴 한데도 그래도 무릎이라. 그리고 지금은 약간 어쨌든 본인들이 밀리고 있는 흐름이니까 맞습니다. 또 그래서 과감한 선택 어렵지 않을까. 팀 자체가 되게 신중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엘리자로 보여주고 있는 운영들이 네. 별로 지금 그 저공 다이브 아주 낮은 각으로 오는 이 다이브들의 실패가 별로 없어요. 원래 큰 대회에서는 이런 변수 때문에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만약이라는 그 실수 요소들이 너무 대회에서 부담감이 되고 그렇죠. 한번 실수했을 때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 걸 그리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돼서 콤보를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엘리자가 화면 끝까지 체력 게이지까지 올라가요. 그게 철봉인 것처럼 네. 그렇게 자꾸 올라가니까 사실 엘리자에 대해서는 정말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샤넬 선수가 그런 배짱도 좋은 선수입니다. 네. 뭐 그거를 누군가는 날빌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은 그런 대회에서 그런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흐름을 끊어주고 상대를 뒤흔들리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샤넬 선수가 잘하기 때문에 저는 또 평가가 좋은 거잖아요. 날빌이라면 날빌인 게 초반 테크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저희가 익숙한 스타크래프트 아까 멸망전도 한다고 했던 그런 거에서 보면 초반에 날빌 성공했는데 게임이 안 끝나면 먼저 얻은 이득을 바탕으로 점점 부자가 돼서 그렇죠. 정석 한타로 게임을 끝내버리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뒤가 있는 거죠. 네, 초반에 그런 걸 보여줬더니 그냥 다크웨이브 그리고 호밍기 깔았더니 또 날빌 할 거야. 거기에서 심리전이 꼬이니까 그 다음에 네. 점점 수가 3개, 4개씩 늘어나잖아요. 네, 그게 유리한 거.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이 기가 죽어서 가만히 있으면 먼저 가서 네. 이지선다 먼저 거는 거죠. 능동적으로 네. 게임할 수 있는. 딱 그런 느낌의 경기를 전 경기에서 샤넬 선수가 에마젤을 상대로 보여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엘리자로 얻은 이득이 아주 크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어떤 픽을 할지 샤넬 선수 지켜는 봐야겠지만 그렇죠. 저는 엘리자를 하는 게 괜찮다고 봐요. 엘리자가 그대로 나올 거냐 아니면 샤넬 선수가 캐릭터를 바꿀 거냐 그리고 과연 에마제 팀에서 누가 나올 거냐. 박동민 선수의 예측은 저스티스였는데요. 누굽니까? 오! 와우! 반만 맞
빠졌어요. 저스티스가 네, 제가 원래 네. 치킨도 양념반 후라이드반 잘 시켜 먹거든요. 반만 맞췄으면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저스티스 폴로 나왔고 샤넬이 캐릭터를 바꿨습니다. 100% 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리사가 나왔습니다. 아, 이제 알리사로 운영 들어가면 폴 같은 경우는 피곤해지거든요. 네. 직선 기술들도 있고 하지만 이번 폴은 시즌2에 오면서 부학이라는 기술이 이제 시계행을 돌면서 어깨 치고 그게 맞으면 붕커를 맞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좋은 기술. 저 다이나믹 레인지! 저 그대로? 이건 그리 디폰 꺼내서 운영하죠. 네. 호밍했는데 와 이거 지금 살짝 앉아서 퍼지가자 하다가 일어나자마자 커킥 아름다웠어요. 이거를 그냥 땅장. 이거는 완전히 깔끔하게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연결을 두 번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왜 샤넬이겠어요? 명품 알리사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 쓴 저 토비 디폼인데 디폼 운영을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스티스 아직까지는 뭔가를 맞추지 못하고 다 맞고 오늘 샤넬 좀 감히 촉이 남달라요. 원래 본직도 그 아 그럼요 역승인이셔서 그럼요 지금 때렸습니다. 뽑혔어요. 네. 아 구두 닦기는 실패하는데 저거는 자 그래도 최소한의 리스크예요. 네. 아 바로 뭐 캐치해서 역전이 안 나와요 지금. 지금 두 라운드 연속 발목만 맞고 지금 꺾였거든요. 네. 아 이런 딜캐 좋은데 오히려 저스티스도 딜캐 신경 썼죠. 그렇죠. 아 근데 병력장 박타 왜 안 나오나요? 자, 그리고 왜 이타까지? 네. 파크 이번에 더 좋아진 파크 올렸어요. 이거 또다시 샤넬이 트리플 악셀 금메달 까미 공격! 자 커킹 그리고 콤보! 아 좋아요 이건 좋아요 병력장 여기까지 프레임까지 네. 자 그리고 이건 딜캐 해야죠 원원 그리고 하단 디폼을 계속 꺼내고 있어요 설마 피하고 레드 피하면서 와 이게 저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분권 히트도 안 되고 끝났어요. 아까도 한번 2라운드에선가 네. 파란색 빛이 난 게 모션이 중간에 캔슬돼서 그런데 그것도 분권이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핑 하고서 안 보였던 거예요. 네. 와. 아니 저스티스가 사실은 대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한 방에 묵직한 게 있는 중요한 포지션이었는데 그 저스티스조차도 지금 샤넬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때려눕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무릎 시크릿 웨펀이었는데 네. 안 먹힌 거죠. 와 샤넬 진짜 솔직한 얘기로 아까 디폼 꺼내서 계속 운영할 때 아 이게 프레임 이득 가져가기가 쉽거든요 디폼이 그러면서 뭐 중단 상단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하단 긁어주고 이런 운영이 들어가는데 한 번 더 생각했어요. 레이지가 켜지자마자 아 저스티스는 올까다. 자기가 분권 레드를 성공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아까 미시마도 뭐 기스 맵이었잖아요. 네네. 이제 벽으로 한번 몰아서 분권으로 레드로 몬 다음에 그 뒤에 운영을 들어가겠지. 왜냐? 아까 첫 번째 한번 용왕 병력장을 막았어요. 하단을 막아서 턱하고 막혔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막긴 쉽지 않거든요. 왜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네.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운영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쓰는데 이번에 디폼 켜고서 디폼 켜고 핵무빙이 커지거든요. 네. 그 무빙을 이용해서 아예 뒤를 잡아버렸어요. 아예 피해서 그대로? 거의 어디를 보고 있는 겁니까? 네. 네 그건 제 잔상도 안 남았죠? 이제 유명한 대사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대장이 나왔습니다. 재배망이 네,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죠. 지금 걷어들여야 되는 게 아주 많아요. 이번 추석보다도 더욱더 많은 거의 추수감사를 해야 될 정도로 네. 모든 선수를 쓸어 담아야 되는데 진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면 완전 좋은 건 맞아요. 진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채배망이 갓배망이 될 수 있을 건지. 자 이거는 뭐 거리 재면서 서로 다 어느 정도의 거리 싸움은 되는 친구들인데 이제 뻥발로 운영하는 채배망 선수의 운영이 무서운데 이런 이거는 뻥발 카운터 잘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게 무한맵이라는 점이 좀 무서운 게 무빙하면서 갈가먹고 애가 타게 만드는 거 샤넬 선수가 할 수도 있어요. 맵이 아까 네.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샤넬 맵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그만큼 어느 정도 소금 문열한 별명도 있을 정도로 여기가 네. 또 눈발 날리는 게 소금 같거든요. 이게 다 소금이다. 네. 짠. 천일염이 가득한 맵이다. 네. 이거 킥슬 하지만. 이건 일부러 킥슬 다음에 상단 펀치를 내봤는데 그게 좀 축이 틀리면서 가드도 안 됐죠. 네. 그대로. 이건 나락 캐치 잘 했어야 되는데 이건 하이킥 카운터 그다음 콤보 상황 좋습니다. 뭐 계속 이어지는 샤넬 그리고 거리 조절. 자. 이거 샤넬 선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부트 계열 기술로 다가가면 계속 노리고서
좀 피해주고 있어. 아! 이거 지금 커킥을 패링해가지고 더 큰 데미지. 네. 커킥을 그냥 가드해버리면 기상계열 딜캐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콤보가 안 되는데 그걸? 이거, 자, 근데 콤보 또 흔들렸어요. 자, 중요한 순간에 다이나믹 레인지 다음에는 콤보하면 그냥 죽거든요. 네. 원투? 원투? 일단 자, 아 이거 거리를? 심리 좋아요. 아까 네. 저스티스 선수에서 이어지는 심리인데 이게 저스티스 선수한테 구두 닦기 두 번을 했는데 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똑같은 입력으로 나가는 중단 공격 네. 머리치기를 한 대 써준 거죠. 그걸 통해서 체력을 좀 깎아놨습니다만 이제 체리베리망고도 네.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아, 다이나믹 레인지 이번 샤넬 선수의 모든 경기에서 세 번째 성공이에요 지금. 자, 그 정도로 샤넬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공참손 들어가기 시작하죠. 무서우니까 흘리고 아, 네, 이건 잘 흘렸고 네. 상단 여기까지. 네. 하지만 체력 차이가 좀 멀어서 네. 어? 저? 아 이건 근데 콤보 아, 안되고 자존 이건 페리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아! 자존 그대로 마무리합니다. 제발 치면서 진짜 잘 집중하는 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이면 100 레이지에서 나락승 됐는데 그 욕심을 참고 네. 그러니까 샤넬 선수도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 좌종 쓰면 맞고 콤보 들어가겠구나. 와 제비망이 거기서는 한 수 앞섰었고요. 근데 나락으로도 레이지에서 지금 킬각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저게 진짜 진이다. 네. 거기서 나락을 참을 수 있는 게. 딥링크 좀 깊이 들어왔었는데 딜캐 안 했어요. 다음 그림은 좀 봤던 것 같은데. 공참손 딜캐 아프죠? 스프링킥으로 떨어지는데 따라, 하돌에서 자, 아! 아! 네. 100에 50이었죠? 네. 이렇게 돼요. 자, 파이널 라운드! 아까 넣어줬던 좌종 심리 때문에 또 가능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네, 이거 큰 딜캔 아니었는데 호밍까지 하면서 자, 아, 자, 어퍼 이거 아파요. 트리플 악셀! 이거는 근데 이제 추가타에서 이득을 네. 얻었기 때문에 이거 한 금메달 정도는 돼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또 레드 상태. 과연 나랑 욕심을 낼 거냐? 딥링크 좋고! 흘리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요즘 메타가 좀 한 번씩 3을 입력하면서 흘려주기까지 집중을 해. 자, 이거 파생기 내면서 더 아파졌어요. 자, 과연 레드를 쓸 거냐 아니면은 아, 레드 쓰기에는 아, 오히려 네. 샤넬이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샤넬이 오늘은 그냥 쭉쭉 밀고 가네요. 예, 뭐 그 사실 철권에 좀 관심 있어서 미리 보셨던 분들 아시지만은 알리사의 그 승리 포즈 때문에 예전에 뭐 심의에서도 약간 문제가 되고 네. 그렇죠. 정말 샤넬이 에마제 팀에 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목을 다 그리고 아까 톱 나왔잖아요. 네. 이게 가정용에선 톱인데 옛날 아케이드 심의에서는 네. 톱이 통과를 못해서 광선검이었거든요. 그게 더 멋있다 이런 얘기도 나 지금 아, 듣고 저는 광선검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맨날 켤 때마다 막 스타워즈 드립치고 이랬는데 네. 그랬는데 이제 진짜로 톱으로 무쌍해버렸을 정도로 옛날부터 막 철권 6 때 네. 태초에 두 명의 알리사가 있었거든요. 아... 거의 이제 히라노 아야와 샤넬이라는 유저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은 너무나 특성이 다르니 달라서 한 명은 운영을 좋아하고 한 명은 그렇게 톱 썰기를 좋아하더라. 스테이크 네. 좀 썰어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렸는데 아 진짜 샤넬 선수가 오늘 그 매력을 아주 태초적으로 잘 보여준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이 지금 공식방에 제보를 해주고 계십니다. 샤넬 아 수준이 안 맞는다. 정의하제 녹단이냐 이런 이야기를 던질 정도로 지금 너무 멋진 경기를 샤넬 선수가 보여줬어요. 정의하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저도 멋지고 재밌게 이기거나 네네. 질 것이다. 네네. 그 정도로 저는 기대를 했는데 이제 샤넬 선수가 그걸 너무 잘 파고들었어요. 네. 직선형 기술들에 대해서 알리사나 뭐 이런 리리 같은 친구들 횡각이 뭐 좋아서 그렇게 다 이동을 하면서 캐치를 해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디폼을 켰을 때는 결국 무빙이 약간은 좀 틀려질 수 있다는 부분을 백대시를 못 치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큰 횡으로 극복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날리는 기술들 직선형 기술들은 다 파헤를 해줄 수 있었던 것도 네. 아주 좋았죠. 결국 중간에는 같은 캐릭터임을 알리사를 계속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턴을 바꾸면서 잘 대응한 샤넬을 저희가 칭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채팅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게 멸망전의 재미니까요. 어쨌든 예상치 못하게 경기는 굉장히 일방적으로 빠르게 끝났습니다. 오늘 재미있었던 네. 경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권 BJ면만전 첫 번째 날에 풀리그 저희가 두 번이 진행이 됐어요. 두 번이 진행이 됐는데 자, 두 번째 매치에서는 철권 무릎팀이 에마제 팀을 상대로 샤넬이 선봉으로 나가서 올킬! 야, 오늘은 그냥 올킬 대전이었는데 샤넬 선수가 선봉으로 제가 아까 그래서 뭐 3대3 대회에서는 늘 무릎 선수 함께 팀하면 샤넬 선수가 선봉으로 나가는 그런 이력이 있었다. 네네. 이런 이력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아 여기에 맞춰서 나는 선봉 중견 대장으로 나가도 네. 어떻게 해도 난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그래도 좀 확실히 그 역할군이라는 게 있고
있거든요. 네네. 샤넬 선수가 또 알리사를 할 때 선봉장으로서의 느낌이 살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찰. 네, 정찰병. 네. 정찰병으로 나갔는데 뽕을 뽑았다. 정찰병은 나가서 대부분 좀 희생당하게 마련인데. 그렇죠. 정찰병에 가서 적의 대장까지 다 죽였어요. 네, 엘리자로 저공 네. 다이브 심어놓고 네. 잠입 액션 게임을 하더니 암살 게임을 하면서 다 끝내버린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경기는 철권무릎 제너럴 경기에서는 제너럴이 4-0 그리고 철권무릎 대 에마제 경기에서는 철권무릎이 4-0으로 경기를 모두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는 저희가 플리그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 순위와 점수를 좀 결과를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래서 현재 하나의 매치만을 펼쳤던 제너럴 팀이 4점으로 1위를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1승 1패를 가져간 철권무릎이 0 그리고 에마제 같은 경우는 1패로 마이너스 4포인트가 됐습니다. 이게 한 명 한 명의 역할도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점수를 어떻게 따서 그럼요. 플러스 점수를 가져가 조금이라도 나중에 그것 때문에 순위가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바로 내일이죠. 10월 31일 화요일 오후 7시에도 BJ 멸망전 계속됩니다. 소용돌이 팀과 에마제 팀이 경기를 펼치고 소용돌이 팀과 철권무릎이 경기를 펼칩니다. 이날 같은 경우는 소용돌이 팀이 두 번 연속 경기를 펼치고요. 에마제는 0승 2패가 될 위기이기도 하고 철권무릎 같은 경우는 플리그의 마지막 경기이기도 해요. 내일 반드시 이겨서 좀 스코어 차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네. 무릎 팀도 쉽지 않은 그리고 소용돌이 팀 같은 경우에도 전력이 아주 세다고 제가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소용돌이 팀이 내일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도 뭐 에마제 팀이나 철권무릎 팀도 웃고 울 수가 있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다 이어져서 더욱더 재미있는 게 철권이라는 게임이고 철권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되는 BJ 멸망전에서도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이 같이 이어붙여서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BJ 멸망전에서 철권 종목을 또 처음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께 좀 설명해드린 것도 많았고 저희도 사실 설명충 모두 별로 안 좋아요. 아. 박상현 캐스터가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행은 빠르게. 아. 다른 건 몰라도 진행은 빠르게. 하지만 오늘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는 시청자 여러분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아쉽고 재미있고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채팅창 다 보고 있고 또 여러분 이렇게 활동하시는 커뮤니티의 피드백이나 이런 것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있으니까요. 더욱더 재밌는 BJ 멸망전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재밌는 철권에 이런 포인트 좀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희도 반응을 해서 더 재밌는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동민에서는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대회를 좋아하는 게 특히 팀 대회예요. 옛날에 저희도 철권 크리시 이런 거 추억이라고는 하는데 지금도 팀 대회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 게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할 부분이 많습니다. 아, 그 팀 대회 그냥 개인 차이점. 대회는 픽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분석은 할 수 있는데 팀 단위로 가면 개인 목숨밖에 없고 그렇죠. 그 상황에서 테크트리가 나눠지고 어떤 식으로 오더를 짜서 와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격투 게임에서는 묘사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맞아요. 팀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갈 것이다. 전혀 다른 게임이에요. 야구도 거잖아. 그렇잖아요. 이제 네. 공 던지고 쳐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나하나 테크가 있듯이 철권도 비슷해요. 어차피 다른 캐릭터가 나올 거고 작전도 다를 거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철권 이제 처음 보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최근에는 좀 글로벌 대회 기준으로 개인 대회가 많기 때문에 이런 팀 대회가 열리는 곳이 잘 없어요. 네. 아프리카 TV에서 멸망전 이렇게 되고 고수준의 플레이어분들이 많이 와서 활약해 주시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런 걸 토대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아 이런 픽에서 어떤 오더가 떨어질 나올 것이다. 거냐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진짜 와 이게 e스포츠 철권 네. 그렇죠. 이렇게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권의 어떤 e스포츠 느낌을 또 이런 멸망전을 통해서 저희가 색다르게 만나볼 수도 있는 거고 이 멸망전을 통해서 기존의 철권 좋아하시는 분들은 팀리그의 또 색다른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고 또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철권 자체를 재밌게 접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뭐 저희도 그렇고 아프리카TV의 제작진 여러분들도 가장 뿌듯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BJ 멸망전 저희가 뭐 많은 횟수로 지난 건 아니지만은 지스타 백스코 무대까지 가는 여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적은 회차 절대 빼먹지 말고 끝까지 함께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7시에 더욱더 재밌는 경기로 올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BJ 멸망전 지금까지 진행해 빗돌 하광석 그리고 박동민 해설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